예. 공화정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진실과 박근혜 대통령님 72세 생신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박근혜 대통령님 72세 생신 축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의와 진실의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72세 생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 그리고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모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72세 생신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려 4년 9개월 동안 몸종 투쟁을 하셨고 작년 생신 때에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2023년 개봉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곳 대구 달성 사당에 계셔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권 유린과 정치 탄압에도 꿋꿋하게 견뎌 주시고 우리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짓 촛불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한민국을 공업 체제로 만들고 촛불이 헌법 위에 있는 듯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잔인하게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을 하며 자유대한민국을 흔들었을 때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투쟁했습니다. 당시 거짓 촛불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일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온갖 반미 구호가 난무했고 이석기 선방 등 불순 세력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그야말로 명백한 반국가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 세력들이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드루킹 댓글 공작 일당들은 가짜뉴스에 댓글을 달며 국민을 선동했으며 좌파 언론들이 불법 탄핵 여론몰이에 앞장섰습니다. 또다시 거짓 촛불 세력들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에 대한 가짜뉴스와 선동 그리고 조작을 일삼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든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5년에 가까운 정치, 재판, 옥중, 투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건강 회복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드신지 저희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사랑하는 국민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대구 서문시장 상인을 뵙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이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고 불법 탄핵을 반드시 원천 무효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민의힘의 명예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 자유 정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무국 강병 반공 정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 통일 애민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유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옳소!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적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깨끗이 청산하고 부정부패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이시자 진실과 정의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우리 국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